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제가 제빵 저자. 오늘 우리 훈련생과 더불어서 다쿠아지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다쿠아지는요. 다쿠아지는 가장 중요한 게 굽고 난 후에 표면이 터져야 됩니다. 요구사항이 터져야 된다니까 터지게 하는 겁니다. 다쿠아지가 터지지 않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요구사항이 윗면이 터지게. 근데 이게 이제 터지려면 거품이 많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설탕을 적절하게 뿌려야 됩니다. 말이 쉽죠. 예. 만드는 건 아주 간단한데, 예, 결과물에도 쉽지 않은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덧붙인다면, 엣지. 예. 다쿠아지의 이 모서리, 옆면과 윗면의 그 경계면, 모서리가 각이 지게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제일 먼저 달걀 흰자와 설탕을 넣어주세요. 여기서 분당도 설탕이고요. 예. 이것도 이제 정백당이라고 해서 설탕입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입자의 크기예요. 분당은 작은 미분으로 만든 게 분당이 되겠고요. 좀 큰 입자로 만든 게 설탕이 되겠습니다. 흰자에다 설탕, 입자 형태의 설탕을 집어넣는 이유는 흰자의 틈을 만들고 그 틈 사이로 공기가 잘 들어가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잡아보세요. 또 센스 있게, 또 이 배가 칠 때는 또 천천히 해주는 아주 훌륭해요. 어떤 거 더 잡으세요. 아, 이게 또 센스 보시죠. 뒤를 위해서 방금 치료 해도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제 그만 턱턱턱 치고, 자, 이제 커피 키퍼 끄고 돌리세요. 2단부터 바로 돌리세요. 됐어요? 자, 여러분, 버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흰자에 설탕을 집어넣고 거품을 일으킨 걸 우리는 그 거품체를 버랭이라고 합니다. 이 버랭의 그 상태는 100% 드라이피크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100%. 그럼 100%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위퍼를 위로 올렸을 때, 아시죠? 자, 다음, 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색 올라와요. 예전에 이거 손으로, 제가 또 다른 영상을 보면 손으로 진짜 미치듯이 돌리는 그런 영상도 있는데, 요즘 또 기계를, 그렇게 가르쳤다가는 이제 또 싫어하니까, 기계로. 하겠습니다. 흠새 올라옵니다. 고속을 거품이 조금 거칠어. 2단계에서 거품을 치면 두께가 칠단. 두께가 아니라 두께가 칠단. 자, 됐어요. 끝. 끝나죠? 좋아. 역시. 저기 한 대 맞으면. 좋습니다. 사람을 치지 말아주시고. 이거 담기는 거죠, 내용? 네, 삭제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삭제했습니다. 네. 자, 먼저 한번 상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아셨죠?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자, 가루를 한꺼번에 다 넣는 게 아니라 한번에 집어넣고, 잠깐만. 아래에서 위로, 그만. 한번에 집어넣고, 또, 그만. 그 다음에 다 집어넣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멈추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시죠? 언제? 밑에다 완전 바닥을 긁는 게 중요해. 알았죠? 바닥을 긁어줘. 가루가 거품이 싹 꺼지는 거, 그치? 바닥을 또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얘기, 거품이 너무 많이 꺼진다는 얘기죠. 이 정도. 가루만 좀 균일하게 섞이면 끝. 아시겠죠? 카메라님?
자 이제 팬을 올려주세요. 네, 가운데 한 주제 하겠습니다. 가운데. 아, 이렇게 돌릴 필요 없습니다. 왜냐? 흐르지 않습니다. 흐름은 실패한 겁니다. 알겠죠? 아, 네. 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마들렌처럼 이걸 빗을 필요 없어요. 네. 거품이 흐르지 않을 테니까. 잘 봐요. 자, 봅시다. 바닥을 들어 올려서 알았죠? 이거 저 바닥을 들어 올려야 돼. 바닥을 들어 올려서 담고, 자, 그 다음에 끝자락을 올려. 자, 다음. 자, 보시죠. 가운데 제가. 보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현준이, 네. 자, 보세요. 됐습니다. 현준이, 자세. 한 판. 끝자락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르는 게 아니야. 이 손만 누르는 거 알았죠? 뒤를 누르는 거, 요거는 받쳐봐 주는 거야. 잘한다. 왼손은 거기서. 그렇죠. 왼손은 그냥 받쳐주는 거야. 우리 요걸 눌러야 돼 여기. 알았죠? 절대 앞부분을 누르면 안 돼. 왜냐면 거품이 꺼져. 그러면 엣지가 안 생겨. 모서리 부분에 가게 안 이거 이것만 잡을게. 잠을 때. 네, 이게 진짜. 네, 잠시만요.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빼먹은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아 계속 하시고요. 뭘 빼먹었냐면 우리 가루 재료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몬드만, 박력분, 분당. 그러면 이 분당의 역할이 뭐냐면 이 흰자와 설탕으로 만들어진 머랭은 거품체 표면이 건조해요. 건조해. 그래가지고 가루가 잘 섞이지 않아. 박력분이 잘 섞이지 않는데 심지어 아몬드 분말까지 들어가잖아요. 아몬드 분말의 50%가 지방인데 지방은 더 잘 안 섞이잖아요. 이때 설탕의 일부분을 분당으로 처리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박력분과 아몬드 분말에 균일하게 섞어주면 그래서 균일하게 섞으면 두 번 체질하잖아요. 균일하게 섞어서 체질을 두 번 해가지고 머랭에다 딱 집어넣으면 이 가루 재료와 머랭이 잘 섞여요. 이때 분당은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 접착제 역할이 잘할 수 있게끔 균일하게 섞기 위해 예, 균일하게 섞은 다음에 체질을 몇 번 한다? 두 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왔다. 다음에 갔다. 현재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거품이 꺼지지 않게 잘 갖다 놔야 돼. 이거 또 써야 되니까. 이게 꺼지면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처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이제 거품이 가능한 꺼지지 않게 하는 거야. 다음. 식으로. 이러면 거품이 어떻게 돼? 살아있지? 한 번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래서 저거 이제 된 거야. 잘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예 이 거품을 이렇게 가게 이제 거품처럼 가능한 적게 하면서 뺄 수가 있는 거야. 잠깐 그 다음에 엣지가 살아있게
딱 된 거야. 이렇게 딱 풀면 쫙 엣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야. 됐죠? 이렇게 딱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절대 여기서 숟가락을 써야 돼. 이런 데만 묻는단 말이야. 이렇게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싹 코팅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지 너무 많이 뿌리면 또 안 되고 좀 적게 뿌리면 안 되고. 이게 농구야. 자, 현주 씨, 뿌려주세요. 가장 내리. 자, 뿌리세요. 자, 두 개 책임졌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5분에 넣으면 되고요. 한 판 더 하시고, 여러분들 하십시오. 됐습니다. 이거 지금